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와는 또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이제 전면 금지를 하면서 이제 묻지마 풋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것들을 전부 다 상환하면서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소 15%에서 30% 가까이 대형주들이 폭등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이 좀 발생이 됐는데 새벽 시간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1월 달에 금리 인상 0.25%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로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분위기를 더 이제 기름칠하면서 이제 금리 동결에 금리 인하에 2000원주 관련주들 폭등에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법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팩트가 아닌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네, 우리 시장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발목 잡힌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6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달 전에 빠르면 내년 5월달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지수는 상승에 베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큰 그림으로 지수 대응을 좀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코스닥 지수는 840에서 860포인트의 돌파 여부를 이번 주,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820포인트 정도 코스닥 지수가 지나고 있는데 790에서 810포인트 이탈 안 하고 반등하는지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변동폭이 크게 이제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 줄 때 반등 타이밍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좋은 수익 실현 기회로 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더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서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10월 말 닥터스탁 이제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어제 10% 이상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17% 정도의 상승을 이제 노려봤는데 오늘 또 다시 네, 마이너스 6% 이상 네, 또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관심주를 설정해 드릴 건데요. 자, 석유화학 쪽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견고하고 저평가돼 있고 배터리 쪽으로도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가격이 14만 원에 최근에 이제 물량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 14만 원 부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손절 잡고 14만 4천 원 구간 그리고 오늘 종가 가격 밑으로는 네, 조정 시 네,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저희가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